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머리에 팍팍, 명화로 이해하는 디자인 명이디 효정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작품 속에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비와 강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그림보다 내 그림이 돋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길 바랄 텐데요. 몇천 개의 그림들 속에서도 내 그림이 돋보일 수 있는 방법.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다면 바로 대비와 강조를 꼭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강조가 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무엇무엇을 강조한다 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할 거예요. 우리 수업시간에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빨간 펜 밑줄 쫙,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강조해주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악센트를 준다든지 더 크고 강하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죠. 이렇게 강조는 전체 속에서 특정 요소를 부각시키거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시선이 가장 먼저 꽂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조를 표현하는 방법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조를 표현하는 방법 중 대비에 의한 강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대비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이 만나면 강한 자극을 주면서 서로 돋보이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대비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엄청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키 큰 사람은 더 커 보이고 작은 사람은 더 작아 보이는 대비로 인해 시선 강탈이겠죠. 여자들이 100명이 있는 곳에 남자가 한 명이 껴있다든지, 여름에 파란 바다 위에 빨간 배 한 척이 떠있다든지, 무채색 중에 하나만 컬러가 들어가 있게 연출하는 것 또한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대비를 활용한 강조는 밤을 새워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비는 조형 요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상대의 특징과 반대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과장되어 강조되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강조된 부분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시 작품으로 프리드리히 돛담배 위에서 란 작품을 보면 대비를 활용한 강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돛담배의 큰 형태와 사람의 작은 형태의 대비, 그리고 돛담배의 직선적인 느낌과 사람의 곡선적인 느낌의 대비, 그리고 색채의 대비, 이렇게 대비를 활용함으로써 시선이 두 명의 사람들에게로 머물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강조를 활용한 수상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수상작은 달걀의 둥근 느낌과 아크릴판의 각진 느낌의 대비를 이루고 있고, 유채색과 무채색의 대비, 또 짙은 빨간색과 밝은 흰색의 대비를 통해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배치해서 대비를 나타내 주제부를 강조해주고 있네요. 다음 수상작도 수평과 사선의 배치 속에서 주제부만 수직적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대비를 통해 주제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비에 의한 강조를 살펴봤는데요. 강조는 앞서 말했듯이 수많은 입시 그림들 속에서 내 그림이 돋보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이번 기회에 꼭꼭 이해하고 활용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에 이어 강조 2를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